한별이 20부에서 어떤 거 배웠어요? 저게 뭔지 묻고 답하는 거. 그렇죠. 저게 뭔지 묻고 답하는 거죠. 그렇죠? 오케이. 네. 좋아요.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인가요? 하고 싶으면 This is This is Your monkey. Your monkey 어떻게 써요? M-O-U-K 끝. 오케이. 자, 오늘도 스펠링 많이 틀리네요. 그러다가 문장도 틀리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일단 monkey 스펠링은 monkey이고요. 그 다음에 This is your monkey는 무슨 뜻이냐? This가 무슨 뜻이에요?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this가 뭐고 뭐 that이 뭐고 얘들 앞만 길어봤자 뭐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. This가 무슨 뜻인지 잊었나요? This가 무슨 뜻이에요? 이거? 응? 이거? That은? 저거. 그리고 your는 또 무슨 뜻이에요? 아무 때나 한별이가 your 넣고 싶을 때 넣고 뭐 아예 오늘은 your 쓰기 싫은데 하면 안 쓰고 이런 건가? your 뜻이 뭐예요? No의란 뜻이거든요. 그러면 this is your monkey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?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? 이것은 너의 원숭이. 걔 묻는 말도 아니에요, 이거는. 어? This is가 무슨 묻는 말입니까? 이거는 뭐다라고 할 때 this is인데 this is your monkey. 이건 너의 원숭이다. 자,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저것은 원숭이입니까? 인데 자, 소리 내서 따라서 연습했어요? 응? 소리 내서 따라서 연습했는데 이렇게 완전 엉뚱한 문장이 어떻게 나올까요? 응? 다시 좀 연습 좀 하고 오세요. 됐습니까? 새로 오케이, 재우.